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클래식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입니다. 아주 훌륭한 학생들과 즐거운 레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소폰 하는 우리 음대생을 모시고 한번 레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분을 불러보겠습니다. 어떤 곡을 연주하실 거죠? 탱고클럽을 연주하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곡인데 브라보. 아, 좋습니다. 이 탱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알고 있지는. 이게 이제 로버트 몰리넬리가 이 곡을 썼을 때 피아졸라라는 작곡가가 뉴욕에서 탱고를 연주하던 그때의 영감을 받아서 이 곡을 작곡했어요. 근데 이제 탱고라는 장르는 아르헨티나 남부지방에서 시작됐는데 여성들이 남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 장르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탱고 하면 열정, 정열 이런 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정열을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지금 좋은데 조금 뭔가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열을 표현하려면 일단 한번 소리를 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한번 질러볼까요? 아! 아, 이걸로는 이 탱고의 정열을 표현하려면 훨씬 더 표현해야 돼요. Just yelling to me. 으아! 해보세요. 아! 오, 브라보! 좋아요.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탱고 안에는 이런 이 정열, 선과 악이 이 곡 안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 파트는 뭔가 그런 정열, 열정, 으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우리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나올 때, 빡! 빡! 뜨가뜨가, 빡! 빡! 이런 파트가 있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들어보세요. 네, 좋아요. 이런 느낌이 더 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아! 네, 가볼게요. 훨씬 지금 아까보다 훨씬 낫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연주하면 관객분들도 딱 탱고의 이런 느낌이 이런 거고 탱고의 정열이 느껴지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이제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연주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리듬이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세요. 처음에 한번 해주세요. 딱! 빡! 딱! 네, 좋아요. 이 리듬을 한번 말로 표현해 볼까요? 두구두구두다두다노노빡빡따가따가빡빡 이런 느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네. 쑥스러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해보세요. 셋넷빡빡두가따가빡따. 아, 이게 더 나아야 돼요. 알겠죠? 한 번 더. 셋넷둔따따빡빡. 아, 지금 할 때 막노노노노 완전 정말 인텐시리하게 강하게. 알겠죠? 한 번 더. 원, 투, 쓰리, 팜! 둠! 따! 두구두구 둠! 따! 빡! 따가다가 둠! 빡! 빡! 그렇죠. 이 리듬 안에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좋아요. 지금 느낌이 훨씬 좋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피아노가 어떻게 연주하는지 알고 그리고 탱고라는 장르에 대해서 느끼면서 이 리듬을 타면서 이 정열적인 사운드를 내주는 거죠. 아, 지금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 파트가 뭔가 악 파트였다면 이제 선을 표현하는 파트가 있어요.
바로 이제 리타르 난도에서 피오렌토 하는 부분이죠. 한번 여기 해볼게요.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또모팀에서 또 저한테 물까지 주셨는데 마침 요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중력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 중력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음악 안에도 그런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내추럴함을 표현해 줄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자 이 뚜껑을 보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 포인트를 지금 한번 던져볼래요? 딱! 이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이 포인트군요. 디라라 디레하라 이 물병이 지금 떨어지는 이 느낌이에요. 아까보다 훨씬 표현하는 것도 좋아졌고 그리고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돼요? 네, 지금 좋고 자, 이제 엔딩을 향해 갑니다. 아까 말했지만 자, 성곽 이제 뭔가 그런 천사적인 그런 이런 선 여기 홀과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흑! 네, 뭔가 요즘 BTS 노래 중에 블랙스완이라는 노래가 아주 큰 인기를 얻는데 이제 그러니까 흑조와 백조 사이를 오가야 되는 거예요, 탱고는. 자, 이제는 다시 백조에서 흑조, 블랙스완, 네. You have to be BTS, BOOM, BTS 예, 약간 그런 느낌 알겠죠? 우리 피아노 파트를 한번 들어보세요. 뻥, 뻥 처음에 빰, 빰, 네, 좋아요. 네, 이렇게 네, 고생이 많아요. 이렇게 상향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진행이 코드 진행이 상향으로 가면서 점점 정렬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피아노 파트가 어떻게 연주하는지 아는 것도 우리 솔리스트 악기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콘첼토를 연주하거나 이런 소나타나 이런 곡을 연주할 때 피아노 악보를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추천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느낌을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한번 다시 트라이 해볼게요. 다시 한번 소리 지르고 갈까요? 으아! 으아! 말고 으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음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R을 깨고 나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에 있는 이 소리를 우리가 관객들한테 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R 깨고 나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악기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좋아요. 가볼게요. Yes! Yeah! More! 브라보 브라보. 네, 훌륭합니다. 이런 느낌을 앞으로 계속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가진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열정도 느껴지고 그런 악기적인 그런 테크닉도 너무 좋고 뭔가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뭔가 그런 내면에 본인 내면에 있는 그런 예술 그리고 예술성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악기를 통해서 더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더 공부하면 연주자로서 엄청 훌륭한 연주자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아, 그리고 우리 피아니스트, 아, 훌륭합니다. 수고했어요. 아, 오늘 배워가면서 사실 아무래도 정체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한 번에 이제 뚫어준 듯한 그냥 속이 후련하게 나왔어. 너무 좋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